평화에 대한 나의 계획은 없을 거래. 모든 전쟁은 미래. 그리고 얘랑 편구조. 그리고 끝을 놓을 텐데, 여기서 원스는 뭐 얘기하는 거야? 전쟁 얘기하는 거죠. 꾸며주는 거고. 전쟁이.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연루되어진 전쟁의 끝을 놓을 거래. 너는 시작할 수 있는데, 나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죠. 세계 평화를 성취하는 위한 나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의미하기를. 위치가 암무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단수. 그것은 의미하는데, 우리가 뭐할 필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하죠. 다음 전쟁이 시작되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하는 거죠. 지금 뭐 대신에, 너 자신을 부르는 대신에, 반전 활동가라고 부르는 대신에, 너는 지금 될수 있는데, 친평 활동가? 아까 물어봤지, 이게? 친평 활동이 이상한데? 아무튼, 평화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가 어떤 것에 안티가 될 때, 네, 이건 현재형 써야 되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너는 항상 가지게 되는데, 반대하는 사이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사이드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해? 갈등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곳에서 한쪽은 이기고 또 다른 한쪽은 지게 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역시 현재형 시간의 부사절. 네가 이해할 때 나의 계획, 세계를 평화를 성취하려는 나의 계획을 이해할 때 너는 알 것이다. 뭘알 거냐면, 네, what a 혁명 주동 감탄문 어순. 얼마나 그것이 뛰어난 아이디어인지를 알 것이다. 네. 뭘 위해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네버라는 부정어가 나와서 지금 도치됐죠? 네. 부정어다면 도치.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없었죠. 내보니까. 정치적인 계획이 없었죠. 근데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냐면, 근데 어떤 걸 성취하는 정치적인 계획이 없었죠. 근데 어떤 것? 성취할 잠재력이 있는 어떤 걸 성취할 정치적 계획이 없었죠. 뭐만큼 많이? 나의 계획만큼 많이. 이것도 보면, 이렇게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나와서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이 가장 성취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이제. 모처럼 나의 계획이 세계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 이 너스는 뭐냐면 앞에 있는 해스를 받는 거야. 가지는 것처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나의 계획이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다음에 뭐 때문에 세계 평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주어고요 꾸며주고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동사 여기 툭 빠져 있는 거고 그건 뭐야 충분히 영리하게 되는 거죠 얼만큼 가서 그것을 얻을 만큼 영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좀 아니겠네요